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략과 시선 확인해 볼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눌려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올라가는 걸 참 볼 수가 없으니까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힘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전쟁이 한번 이게 터지면은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제 축구 가지고도 전쟁 나잖아요. 예전에 수만 명이 죽고, 또한 이제 100년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전쟁을 100년씩도 하잖아요. 걸프전, 베트남 전쟁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저 미국의 기술주들 이미 버블을 많이 만들었다. 조심하자. 그 버블이 뭐 전쟁과 관계없이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으로 올라간 버블들. 예를 들어서 지난 대형주주 뭐 셀트리온, 뭐 LG화,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카카오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그 힘을 성장성이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리 경고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라도 미국 펀드가 많이 팔렸죠. 주식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엑슨모빌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것들이 오르죠. 제가 앵커님께 한번 의견 한번 물어봐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하락할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 얼마나 더 떨어질지요? 예예.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은 그래도 뭔가 상황이 바뀌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예, 그 맹신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쵸. 제가 볼 때 예, 장기로 몇 년간 이제 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50%를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저는 장기로 몇 년간에 걸쳐 앞으로 50%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 버블을 만들어줬던 포스코 같은 것들이 과거 철강주 2007년 8년도에 주도주로 워렌 버핏도 샀다 했던 포스코가 어땠습니까? 10년, 15년 동안 조정을 하면서 10만 원대까지 장거래 하라겠죠. 그리고 이런 버블을 만드는 주식들, 예전에 과거 SK텔레콤이나 이런 주식들도 OCI들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들이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보다 이제 새로운 쪽,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 저는 그런 쪽을 좀 투자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실적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미국도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가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주식이나 뭐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데, 한국도 그동안 이제 장을 이끌었던 대형주, 뭐 기술주, 배터리,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버블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주들도 뭐 에코프리미엄이나 이런 주식들도 10배, 20배 이상, LG화학도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직 바닥에 있는 뭐 해운주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타가죠. 제약주, 개인들이 쳐다보지 않는 제약주, 바닥주로 사면은 언젠가 많이 오를 거라고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HMM이나 펜오션, 대한해운 같은 주식을 잘 보면요, 2007년도에 버블을 엄청나게 만들었던 주식이죠. 지금의 카카오처럼 그런 주식들이 15년간 조정이었습니다. HMM, 펜오션, 대한해운 같은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업황이 안 좋으면서 버블이 꺼져서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는 주식들인데, 이제 그런 쪽에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5년 조정하니까 과거 카카오처럼 인기 있던 뭐 조선주, 해운주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15년 뒤에 카카오도 외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때 관심을 두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해운주 그리고 오히려 제약주에 일부라도 관심을 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도 완전 달라졌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해운주나, 그리고 제약주 쪽에 한번,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